자, 그럼 지금부터 AWS Educate의 교육자가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AWS Educate는 AWS와는 완전히 다른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WS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ducate에는 별도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로 오는 방법은 AWS 홈페이지에서 리소스 밑에 AWS Educate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설명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가입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AWS Educate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 Student Educator Institution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은 Student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기관에, 여러분의 교육기관이 학교가 아직 AWS Educate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직접 하거나 또는 학교에게 요청을 하셔서 Institu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교육기관 등록을 먼저 하시고 Educator의 등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의 수업으로 따로 빼놨으니까요. 그 수업을 참고하시거나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AWS 코리아 쪽에서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자 등록을 하러 가볼까요? Educate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Institution Name, 즉 학교의 이름을 적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하대학교다 그러면 인하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추천이 뜹니다. 저 추천을 클릭해서 선택하셔야지만 AWS 입장에서 여러분이 인하대학교의 소속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리조리 입력했는데 학교가 안 나온다, 그럼 교육기관 등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학교한테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교육자 등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절차를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AWS Educate의 교육자로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학교 이메일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크레딧이 조금만 여러분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count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뭐 한국을 이렇게 조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city는 여러분의 주소가 아니라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으니까 저는 인천이라고 적었고요. 자, 그리고 퍼스트네임에 자신의 퍼스트네임을 입력을 잘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department는 뭐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메일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메일을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의 학교 이메일이 inha.ackr이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ackr 또는 edu와 같은 도메인으로 끝나는 주소를 하셔야지만 AWS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교육기관의 소속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은 직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뭐 이런 식으로 직책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 레벨은 뭐 어떤 종류의 학교에 계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 넘버 앤 네임은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10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로 진행하고 있는 과목명을 또 그 과목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투 클래스 오어 스쿨 바이오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등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학교의 교직원의 교직원이고 또 선생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그 학과 페이지에 보면은 교수님들의 그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명단이 있다면 그곳에, 그 페이지에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specialty는 뭐 자신의 자신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겠죠. 저는 빅데이터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 코드는 내버려 두시고요. 난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해서 로봇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혹시나 뭐 그 버스나 뭐 자동차 그림을 선택하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걔가 없어질 때까지 클릭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Next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다음 절차로 진행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화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얘가 뭐냐면, 자, AWS Educate는 두 가지 타입의 회원이 존재해요. 자, 첫 번째는 AWS 어카운트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과 AWS Educate의 어카운트를 서로 연결시키는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WS의 계정을 갖고 있지 않고 AWS Educator에만 가입하려는 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번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WS 계정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하고 싶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유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거로 할 건데요. AWS 어카운트 아이디를 알아내는 방법은 제가 브록으로 만든 동영상을 뒤져보시면 거기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의 AWS 어카운트 아이디를 알아내서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자, 그러고 나면은 Thanks라고 뜨고요.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메일은 실제 그 여러분이 입력한 이메일이 자신의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낸 이메일이에요. 한번 이메일 살펴볼까요? 자, 이런 이메일이 갔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쭉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이메일은 제 이메일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AWS Educate의 약관 페이지로 이동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끝까지 스크롤을 다 하셔야지만 여기에 버튼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버튼이 활성화됐으면 걔를 클릭해서 동의한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 있는 이메일의 내용은 그 전송하신 정보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니까 검토가 끝나면 이메일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수업을 AWS로 하려고 한다면 이 3일이란 시간을 잘 감안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메일은 이제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릭 히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AWS Educate의 뭐랄까 회원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세팅해야 되거든요. 이런 화면으로 이동해서 비밀번호를 세팅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AWS 계정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AWS Educate의 비밀번호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WS Educate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계정이 있고 그것과 AWS Educator를 연결하시는 분들은 아까 여러분이 받은 메일 있잖아요. 이 메일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200, 크레딧 코드는 뭐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자신의 AWS로 들어가셔서 크레딧을 등록하셔야 돼요. 예, 이걸 안 하시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제가 만든 브록을 살펴보시면 크레딧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WS Educate에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예, 크레딧이 자동으로 발급되니까 지금 단계에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AWS Educate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